아웅이 팀 선수들이 동작이 빠른 것만큼 우린 짜인 협동 동작을 위주로 해야겠습니다. 아, 깜장 노구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빨리 깜장 노구리를 찾아서 입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축구 경기장입니다. 지금부터 검팀을 2대1로 이긴 노구리 팀과 멍멍이 팀을 2대0으로 이긴 야옹이 팀 간의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봐. 저 7번 깜장 노구리 선수가 개인기술이 최고란다. 그래? 응. 얘야 깜장 노구리!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찢어졌구나. 야! 자, 새 옷을 입어. 혼자서 몰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으차, 으차. 아니, 벌써 전반전이 끝났어?
깜놀구리. 예. 7번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응? 후반전엔 13번 선수가 들어가서 철저히 연락체계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터는 깜장노구리의 불의의 공세를 책임적으로 막아야겠어. 응. 네가 없이 해낼 것 같아? 야, 후반전엔 깜장노구리가 나오지 않았구나, 뭐. 글쎄. 아싸!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응? 반칙이라고 할 근거야 없지 않습니까? 당장 축구연맹이 알아볼 수도 없는 일이니 내버려 둡시다. 반칙 없습니다. 자기 위치로 가시오. 밀어버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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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진 거지. 벌써 여기는 후반에 와서 더욱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지입을 경기에 참가하게 해주십시오. 이젠 잘못이 무엇인지 알만합니까? 예, 이제부터는 혼자 하는 버릇을 철저히 없애겠습니다. 야, 깜장노구리가 나타났다, 야!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높은 기술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건 우리 동무들 모두의... 아하, 그러니까 동무들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그 훌륭한 개인 기술도 운을 낼 수 없었다, 그 말씀이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